프론트는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지금 설마 이 수업 때 나 행정 절차 룰이라는 과목을 하나도 모르는데 처음 들어왔는데 뭐 이러시면은 조금 약간 곤란할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나갈 때 원래는 처분 절차의 개념이 들어와 온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맨 앞부분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볼게요. 당사자 등.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당사자가 되는 거고 등은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해관계인인데 여기서는 어디까지를 한정하고 있냐면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그 절차에 참여하게 된 사람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사자 등이다, 당사자 등이다 이렇게 하는 말 안에 등도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등에 해당되는지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 사례가 판례가 바로 그 지위승계라는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등에 해당되는지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지위승계 판례가 뭐 무슨 판례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 말이지? 라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실 건 당사자는 직접 상대방과 그 다음에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은 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당사자의 자격은 그 밑에 자연인, 그 다음에 뭐 법인에 해당되는 사람,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외워두실 건 뭐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뭐 여기까지는 뭐 정확하게 그냥 용어 자체니까 뭐 그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양가로 3번이에요. 양가로 3번. 법령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혹시 사례가 나온다면은 뭐 요 부분이 작은 논점으로 그냥 한 줄 써야 되는 논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사례를 이걸로 구성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도 좀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법령 등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지위승계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격에 따라서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연인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사망이겠죠. 뭐 사망하고 상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번 사망 상속 이런 거 이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사망하였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죠. 뭐 그죠. 양가로 2번 그러면 법인은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든 아무튼 법인 등에 해당되는 건 합병이겠죠. 뭐 합병. 법인이 합병되고 나서 그 후에 남아있는 법인이죠. 그죠? 그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새로 설립한 법인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2번도 그냥 합병 요 정도 쓰시면 돼요. 근데 양가로 3번은 정확하게 쓰셔야죠. 자, 양가로 3번이 자격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인 등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법령 등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양가로 3번. 사실상 양수한 자가 행정청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양수한 자가 행정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 지위를 승계하게 되겠죠. 자, 되셨죠? 4번, 5번은 그냥 읽어두시면 돼요. 자, 이건 읽어두시고, 뭐 읽어두시란 얘기는 지금 단계에서 이제 읽어두세요. 그냥 넘기시란 얘기 어떻게 보면. 그냥 답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 놓으실 거는 여기 3번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송달 부분 볼게요. 송달. 송달은 송달함으로써 우리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죠. 법에서는 보통 뭐 우리가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뭐 격지자 간의 뭐 계약이다 뭐 이러면서 배우기도 하지만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도달주의예요. 그러면은 효력을 발생하려면 도달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도달이라는 거는 뭔가 저쪽에 의사가 나한테 도달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송달이겠죠. 뭐 송달. 그죠? 뭐 개념을 쓰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송달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행정 절차로 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 이렇게 나오지만 아무튼 이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법하고 좀 틀리게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뭐 문자나 팩스 뭐 이런 거가 보낼 수도 있죠. 휴대폰으로 문자, 뭐 전자 우편 주소, 그러니까 메일, 팩스 이런 거를 보내는 거는 좀 간이 통지 방식으로 법령에 이러한 간이 통지 방식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써져 있다면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거를 여기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법 규정을 보면서 가끔 간이 통지 방법을 허용한다 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는구나 라고 해서 조금 신경 써서 봐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편에 대해서는 뭐 딱히 쓸 게 없어요. 물론 우편이라는 거는 뭐 등기 우편 되고 보통이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객관식에서 외웠던 건 있을 텐데 쓸 건 없어요. 쓸 건 없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교부에서 쓰실 건 뭐예요? 짤막짤막하게 이게 우리가 문장이 아니고 그냥 키워드로 돼 있는데 교부라는 거는 직접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근데 정말 그 사람한테 줘야 되냐고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뭐 약간 부재중이면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 사람의 지배권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만 주면 돼요. 지배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동거인에게 주는다. 가능하겠죠? 근데 동거인에게 주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애기 아주 갓난 애기 뭐 10개월 된 10개월은 더 됐구나. 20개월 된 애기한테 줬다. 그럼 저한테 전달이 될까요? 아, 전달 안 돼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가능한 동거인까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피용인 뭐 이런 말 나오는데 뭐 종업원 뭐 이런 거 상관없는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사리 분별이 가능한 동거인까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사례로 우리가 뭐 처분장을 처분을 보냈는데 처분장이 저쪽에 누구한테 줬다라고 했을 때 아 이게 내 집에 보면 안에 들어오겠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준 것은 나한테 전달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 송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송달이 됐는지 여부를 서로 간에 다툼이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나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령 확인증을 교부해야 돼요. 수령 확인증을 교부하고 나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받았을 때 이름 쓰잖아요. 이렇게 뭐 통신기기 같은 거 갖고 와서.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색다른 판례는 뭐예요? 내 집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앞만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면 문 밖에다가 너가 자꾸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붙이고 갑니다. 라고 해서 통지서를 붙이고 갔을 때, 내 집의 범위 안에 들어오냐고요. 바람에 날릴 수도 있는데. 아, 근데 판례는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송달이 되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부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죠. 그냥 후두닥 와가지고서 붙이고만 갔습니다.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올 리는 없겠죠. 당연히 시험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수령을 거부했다라는 등의 어떤 사유가 붙으면서 그래서 밖에다가 붙이고 갔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건 송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은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일단 정보통신망으로 수령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해야 되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내 이메일 주소를 쓰겠죠. 그죠? 그래서 동의하고 내가 지정한 곳으로 보냈을 때 우리가 송달이 됐다라고 보죠. 그러면 우편이나 교부나 정보통신망 아무튼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거나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줄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공고한다고 하죠. 공고. 그죠? 자. 그래서 예외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보면은 송달받은 사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가 관보 등에 공고하고 고예요. 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고를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어디에 하나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공고를 할 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외부적으로 그냥 공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좀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새롭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2번 효력 발생이죠. 도달한다고 했어요. 도달.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켜요. 근데 그럼 정보통신망, 우리가 정보통신망으로 보낸 것은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보냐는 거죠. 그거는 제가 지정한 그 주소에 입력됐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컴퓨터 등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무엇으로 본다라는 것은 법에서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간주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챙겨서 외우셔야죠.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공고는요. 그러면 공고는 보통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해 놔요. 내가 공고를 했고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라고 공고문에 보통 써져 있죠. 근데 그렇게 써져 있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이 행정 절차론에서 다른 과목 말고 지금 저랑 배우고 있는 행정 절차론에서는 그냥 여기서만 나오니까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약간 특별한 규정이죠. 14일 이후. 보통 다른 과목에서는 5일이라고 배우죠. 그죠? 여기서는 1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